민간의 모든 가용한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조기에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예방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관으로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 연고를 가진 신도들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마스크 같은 물품 공급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지고 기초 조사를 좀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 저는 총 동원에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 소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지 교회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발합니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가 발생 시에는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부상 청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빠르게 대처를 해준 덕분에 더 큰 확산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장 볼 때 쓰고 또 아이들 학원비도 내고 재난기본소득 받고 나서 가게 보탬이 많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공적 마스크에 대해서 약국에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민들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없는데 재난기본소득을 나이나 아니면 학력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줘가지고 경기도한테 참 감사하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이들이 다 쉬어가지고 매출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어머니들이 부담이 좀 줄으셨는지 많이 결제를 하러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경제가 나아진 것 같아요. 경기도 화이팅! 경기도! 경기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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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